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보면 we i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 동사지. 이거 웬 거라고? 가까이 있는. 웬 건데 어디까지일 거냐면 뒤에 다시 주어 동사거든 이렇게. 그럼 이 주어 동사는 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웬이 여기까지고 쉼표까지 있잖아. 그리고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따라 붙은 거예요. 대시 주어 동사 연결한 거라고. 그래서 쭉 가는 거야. 사실 끝까지 들어가도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죠. 이거 주어 동사잖아. 그럼 뭐다 얘 대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본동사 있잖아요. 이게 이게 본동사죠. 주어 앞에 있을 거고. 알겠습니까? 주어니까 그 문장 분석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 때문에 길어진 거라고.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애들. 그래서 주어 동사 연결이 문장 보는 눈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주어 동사 연결에 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주어와 동사를 변형하는 거. 주어 동사 연결은 관계사, 접속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반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연결하고 싶어. 목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쓰겠습니다. 그래서 썼다. 이걸 그대로 이어붙이면 뭐뭐 다가 두 번 나와. 이게 본동사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로 끝내지 않게 해서 뭔가 장치를 해줘야 돼. 장치를. 그런데 주어 동사 연결은 뭐로 한다? 변형은 관계사 혹은 접속사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주어동사 들고 나올 거고 얘가 주어동사 들고 나올 거니까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어떤 때는 관계사를 쓰고 어떤 때는 접속사를 써.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있다는 거지. 관계가 있으면 관계사를 쓰게 됩니다. 관계 있으니까 관계사 쓰는 거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어붙인 거야. 그냥 접착제야, 접착제. 접착제. 알겠습니까? 접속사 접착제. 이래 된 거죠. 뭘 접착하는데? 주어동사 접착이다. 그냥 붙인 거예요. 관계가